여러분, 오늘 실시간 세션 어떠셨습니까? 뭐 여전히 약간 횡설수설하죠?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시간 세션 때 나오는 모든 말들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계속해서 주구장창 뭐 이쪽 전공하실 거면 계속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익숙해지실 것이고 그냥 지금은 그걸 처음 얘기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끝내지 못한 얘기가 함수 공간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여기서 공간이라고 하면은 사실 많은 경우에 공간은 집합을 뜻합니다. 그래서 함수 공간은 함수들의 집합입니다. 자, 원소 하나하나는 함수입니다. 이게 함수 있죠? 함수라는 건 대응 규칙이잖아요. 뭐 이렇게 어떤 정의에서 치역으로 가는 이 함수라는 대응 규칙 자체가 이 공간 하나하나에 점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원소로 존재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이상한 집합을 생각하냐면은 뭐 일단 나중에 좀 집합으로 생각하면 편한 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1차함수의 집합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쓸 거는 자, f의 집합인데 어떤 조건에 만족하냐? f(x)는 베타 0 더하기 베타 x이고 그다음에 f는 r에서 r로 가는 함수들입니다. 그다음에 베타 0랑 베타는 모두 상수 아니 상수라기보다는 실수입니다. 자, 얘를 이렇게 크게 라지 f라고 써볼까요? 자, 지금 제가 여기 판서에서 이그젬플로 옆에 쓴 거는 이 라지 f를 아주 자, 오른쪽 그림처럼, 오른쪽에 판서처럼 쓰고 싶은데, 제가 너무 간소하게 왼쪽처럼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라지 F의 원소는 F1도 있을 수 있고요. F2도 라지 F의 원소일 수 있는데, 뭐 이를테면은, 1 플러스 2X로 정의되는 F1이라는 녀석도 라지 F의 원소고, 다음 F2X는 뭐야. 항등함수 x로 정의가 되는 f2도 이 라지 f의 원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는 원소가 안 되는 거예요. 뭐 f3x는 x 더하기 x 제곱이라는 규칙의 함수가 있다. 그러면은 f3는 f의 원소가 아닙니다. 자, 집합의 크기를 보통 어떻게 논할까요? 만약에 셀수 있는 집합이라면 뭐 0, 1, 2, 3, 4. 뭐 이렇게 0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이다. 그러면 거기에 원소 개수는 101개. 0부터 만까지의 집합이 있다면은 자연수의 집합이 있다면은 거기에 원소 개수는 11개. 그래서 100개와 11개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집합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어차피 요 라지 F의 원소가 수없이 많죠? 자, 그러면은 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두 집합의 크기를 좀 비교하고 싶어요. 그래서 라지 F2를 한번 생각합니다. 얘는 fx는 베타 0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베타 1x 더하기 베타 2x 제곱의 집합이고, 그래서 리얼에서 리얼로 가는 애고요. 그다음에 베타 0랑 베타 1이랑 베타 2 모두 리얼입니다. 자, 어차피 라지 F1이랑 위에서 정의한 라지 F1이란 녀석이랑 아래 정의한 라지 F2란 녀석 모두 둘다 원소의 개수는 무한히 많아요. 그렇지만 둘은 분명히 그 품을 수 있는 그 원소 개수의 차이가 납니다. 마치 이두 개의 스칼라로 나타낼 수 있는 2차원 공간이랑 세 개의 스칼라로 나타낼 수 있는 3차원 공간. 이게 두 공간 모두 원소의 개수는 많지만, 무한히 많지만, 2차원 공간보다는 3차원 공간이 더 크다. 이렇게 차원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공간의 차원이 크다라는 말을 우리는 원래 벡터 공간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함수 공간에서도 함수 공간끼리 뭐 차원이 크니 작니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함수 하나가 개수의 순서상과 1대1 대응된다는 점에 착안하는 겁니다. 자, 좌측에 F1 한번 봐봐요. 자, F1은 그냥 베타 0와 베타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F1이라는 함수는 그냥 1,2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F2는 0,1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F1은 자, 베타 0랑 베타 두 개, 2차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이렇게 생각해도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이론적으로 완벽합니다. 깊은 얘기는 생략하고 직관만 전달할게요. 자, 그래서 50차 다항 함수 하나는 51차원 벡터랑 1대1 대응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50차 다항 함수는 개수가 51개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함수 공간 어떤 여러 개 함수 공간이 있을 때그 함수 공간의 크고 작음은 이제 무엇으로 견주시면 되냐면은 그 함수 공간의 차원으로 견주시면 됩니다. 차원이라는 거는 그 공간의 이 자유로운 스칼라의 개수가 차원이죠. 제가 너무 거칠게 얘기했네요. 네, 여러분들 선형대 수학이랑 통계 행렬이는 열심히 들으셨다고 생각하고 그냥 어떤 벡터 공간의 차원은 어떤 공간의 차원은 거기에 자유로운 그 파라미터의 수 그냥 이렇게 대충 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함수 공간이 크다는 거는 같은 말로는 함수 공간의 차원이 크다는 말을 지칭하고요. 사실 함수 공간의 차원이 크다는 말은 그 함수 하나를 정의하는 개수가 많다라는 말이랑 정확히 똑같습니다. 자, 또쓸게 많으니까 지금 판서를 지울게요. 왜 자꾸 지도 학습하는데 함수 얘기나 하고 앉아 있냐라고 하면요. 많은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자, 지도 학습은 본질적으로 함수 근사, function, approximation이라고 보는 시각이 아주 많습니다. 왜 함수 근사라고 볼수 있는 거죠? 훈련 데이터는 이렇게 있어. 이거를 가장 잘 근사하는 함수 하나를 찾아낸다. 이렇게 요 데이터셋을 이렇게 F햇으로 요 훈련 데이터를 가장 잘 뭐라 그래야 근사한다는 건 여기 이게 뭐 로스를 적정히 낮춘다는 뜻이고 아무튼 잘 설명하는 F를 찾는다는 행위 자체가 함수로 내가 관찰한 데이터를 근사한다라는 개념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은 세상에 나는 모르지만 이 세상을 뭐야 이 규칙을 지배하는 true F가 있다고 할때 내가 관찰한 거는 이 F에서 나온 데이터일 뿐이고 나는 데이터에 의존해가지고 true 함수를 최대한 근사를 하고 싶은 게이 지도학습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지도학습에서는 함수를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이용한 표현들에 빨리 익숙해지면 지도학습이 더 재밌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훈련이라는 행위와 그다음에 모형 선택이라는 행위를 함수 근사의 관점에서 그냥 다시 써볼게요. 자, 지금 당장 이해 못해도 괜찮지만 언젠가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훈련의 본질은 뭐냐면요. 자, 훈련 데이터에서 X와 Y의 대응을 가장 잘 설명하는 어떤 함수 하나를 찾는 겁니다. 찾긴 찾는데 내가 미리 정한 함수 공간에서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행위를 그냥 말로 쓴 거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했었죠? 우리 훈련 데이터에서 훈련 데이터를 선형에게 뭐 하는 겁니까? 주어진 데이터셋, 훈련 데이터에서 그 훈련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1차 함수를 찾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았습니까? min 베타 0, 자, 베타 0, 베타를 찾는데, 자, sum, inf 10까지, 자, 그 5차 제곱합을 로스 펑션으로 했다면, yi 빼기, 베타 0 더하기 베타 x 제곱. 이거를 최소화하는 베타 0랑 베타를 찾는 거죠. 자, 하나하나 의미를 되짚어 봅시다. 자, 지금 i 하나 빼먹었네. 의미를 되짚어 보면은 여기 봐. 베타 0랑 베타 전체에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2차원의 좌표 공간 전체를 찾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1차 함수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1차 함수 전체를 대상으로 잡고 있다. 자, 여기 정확하게 1차 함수 전체를 대상으로 잡고 있다는 건 베타 제로와 베타를 모두 서치한다는 뜻이고요. X와 Y의 대응을 가장 잘 설명한다는 지금 한다는 거는 여기 요 수식에서 어딨죠? 가장 잘 설명한다는 거는 로스를 최소화한다라는 의미로 나와 있죠. 다음에 훈련 데이터의 개념은 어디 있습니까? 자, 누구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는 걸 찾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훈련 데이터에서만 찾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셨던 지도 학습을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풀어서 쓴 것에 불과합니다. 자, 다른 예그잼플입니다. 그럼 50차 다항식의 함수 공간에서 훈련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이 F햇을 찾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51 차원의 좌표 공간, 베타 0부터 베타 50까지의 51 차원의 좌표 공간에서 그 현재 주어진 데이터셋 xi, yi를 가장 잘 설명하는 베타 0햇부터 베타 50햇까지를 다 찾을 건데, 즉 그거는 51 차원의 그 함수 공간을 샅샅들이 다 뒤져본 거랑 똑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모형 하나를 트레이닝한다는 건이 얘기네요. 내가 모형 하나를 정했다는 거는 함수 공간 하나를 정했다는 거고요. 트레이닝을 한다는 거는 그 함수 공간에서 주어진 훈련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함수 하나를 찾는 겁니다. 자, 다시 모형을 정한다, 방법론을 정한다 하는 거는 함수 공간 하나를 정하는 거고요. 다음에 피팅을 한다는 건그 함수 공간에서 로스 펑션 기준으로 훈련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러니까 로스 펑션 기준으로 훈련 데이터에서 로스를 가장 낮출 수 있는 함수 하나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트레이닝 과정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체 모형 비교랑 선택을 왜 하는 건가요? 이미 훈련 과정에서 이 주어진 함수 공간에서 최적의 함수는 찾아내잖아요. 모형 비교와 선택의 본질은 함수 공간들의 비교와 선택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죠. 자, 여러분들이 회계 문제를 푸실 수 있는데, 지금 배운 게 선형액의 모형이 있고, 그다음에 P차 다항액의 모형이 있고, 그다음에 뭐 KNN도 배웠고, 그다음에 조금 주서 들은 거 있으시죠? 신경망을 비교해서 선형액이나 P차 다항액이나 신경망 중에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려고 한다. 뭐냐면 내가 1차 함수 공간에서 놀지, 다항 함수 공간에서 놀지, 합성 함수 공간에서 놀지를 선택하시는 일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금은 좀 1차 함수가 다항 함수에 속해 있고, 다항 함수도 뭔가 합성 함수에 속해 있는 느낌이긴 한데, 이게 전체 함수의 공간을 어떤 진짜로 우주처럼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모형에 대응하는 함수 공간이 여기 있다고 하면은, 자, 두 번째 모형에 대응하는 함수 공간은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혀 겹치지 않는 세 번째 모형에 대응하는 함수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뭔가 그 true f는 이쯤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훈련한다는 거는, 자, 트레이닝 데이터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요 얘가 f m1이고요. 그다음에 m2에서 가장 가까운 f랑 가장 가까운 그 함수를 하나 찾습니다. fm2라고 합니다. f m3라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렇게 현재 f를 가장 잘 근사하는 f햇이 각 모형마다 다른데, 얘네 셋을 더불어 이세 개의 함수 공간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이 모형 비교 및 선택 과정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여기 쓰지는 않지만 얘기해야겠네요. 그래서 자, 모형의 컴플렉시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모형의 컴플렉시티는 뭐랑 바로 똑같습니다. 그 모형이 갖고 있는 함수 공간의 뭐 차원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조금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거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그 개념들 중에서 가장 모형의 컴플렉시티를 가장 근접하게 설명하는 정확하게 설명하는 개념이 함수 공간의 차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형의 컴플렉시티를 늘리면은 뭐 여러 가지로 뭐 분산도 커지고 아니면 대신 바이어스는 줄어든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그래서 모형의 컴플렉시티가 클수록 그리고 모형의 컴플렉시티가 클수록 그 배리언스가 늘어난다는 거는 통계적으로 그 최적의 곡선을 찾는다는 게 훈련 데이터로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는 헤드F를 찾는다는 게 통계적으로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배리언스 바이어스 계산 그 개념이 없긴 하지만 계산적으로도 어려운 일입니다. 자, 다시 그 모형의 컴플렉시티가 커질수록 그 적합한 F햇의 배리언스가 크다는 말은 그 최적의 곡선을 찾는다는 게 통계적으로 어렵다라는 말이랑 보통 동치로 치부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 듣기 버거운 말들이 있어도 그냥 뭐 이거를 읽어갖고 뭐 시험에 내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베타를 추정한다고 합시다. 근데 베타가 R1인 시절이랑 베타가 R50인 시절이랑은 요 여러분들이 요 트레이닝 셋으로 동일한 샘플 사이즈의 데이터 셋으로 일치성을 갖는 추정량을 찾았다고 했을 때 얘네 둘을 추정하는 퀄리티가 다릅니다. 둘다 일치 추정량이라고 해도 이게 보통 배리언스 베타 햇이 보통 어떤 상수가 있고 참모수에 디펜드한 어떤 상수고 분모에 샘플 사이즈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분자에 모수에 계속 p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아주 거칠게 얘기하자면은 지금 모르는 모세 개수가 50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배리언스가 50배가 늘어납니다. 물론 이론에 따라서 이게 여기 이 n이랑 p에 붙는 이 승수가 이렇게 qr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승수가 좀 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분자에는 그 추정해야 되는 모수의 개수가 보통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분모에는 표본 크기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뭐야 고려하신 모형의 파라미터 개수가 많으면 기본적으로 그 모든 파라미터들을 다잘 추정하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 그리고 사실 계산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4변수 함수 최적화 기법을 갖고 있어가지고 뭐 2차원의 좌표 공간이든 51차원의 좌표 공간이든 만약에 선형액이라면은 그 뭐야 그 2차 다변수 함수 최적화 기법 국소 2차 근사 같은 거 써가지고 최적값을 잘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변수 함수 최적화 기법을 모르는 상태라고 해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변수 함수의 최적값을 찾을 겁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죠? 요 잠깐만 다른 색으로 어디 보자. 요 영역을 진짜 그리드로 서치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베타 제로랑 베타 원에 대해서 뭔가 어떤 우리 손실 함수 예, 베타 제로 베타 원의 최소값을 찾고 싶어. 자, 그러면은 자, 베타 제로랑 베타 제로를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99, 마이너스 0.98부터 다다다다 0.01 간격으로 플러스 1까지 1.00까지 써요. 자, 베타 원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대충 해서 200개의 그리드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은 적어도 마이너스 1,1 뭔가 2차원 좌표 공간에서 베타 0, 베타 1 축에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영역에서 이렇게 그리드를 찍어가지고 200 곱하기 200 해가지고 4만 개의 그리드를 찍어가지고 요 phi 베타 0, 베타 1을 다 계산해. 자, 그러면 어딘가에
뭐 아무튼 최소값이 이 안에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은 이 그리드 찍어가지고 최소값 구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계산하는데 점몇개 필요합니까? 4만 개 필요하죠? 200의 제곱 필요합니다. 똑같은 작업을 50차원에 대해서 할수 있을까요? 자, 베타 0, 50차 다항식 리그레션에 대해서 해볼 수 있을까요? 베타 50. 자, 51차원이죠? 각각에 대해서 마이너스부터 1, 각각에 대해서 마이너스 1부터 1, 200개씩 그리드 찍어가지고, 마이너스 1,1의 51승 영역 안에서 요 phi 베타 0부터 베타 50까지의 이 함수의 요 영역에서 이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드 점몇개 필요합니까? 250승 개 필요하죠? 250승은 우주 전체 원자의 개수보다도 많을 겁니다, 아마. 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최적화 기법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그냥 그리드에 기반해 가지고 뭔가 최소값을 그 찾는 거는 이 내가 서치하고 있는 영역의 차원이 크면 클수록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나 계산적으로나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차원이 큰 곳에서 뭔가 컴퓨터로 빠른 계산을 할수 있다. 아니면 통계적으로 좋은 추정형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은 상당히 일단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는 게첫 번째고, 그다음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무언가 반대급부로 희생하는 게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딥러닝에서는 그 수많은 파라미터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마무시하게 많은 데이터셋과 매우 큰 표본 크기와 그다음에 어마무시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요 훈련과 모형 비교 선택의 본질까지 가깝고요. 아래 일반적으로부터는 좀 사족에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여기까지는 아주 잘 기억해 두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보충용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